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구독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 단! 결! 됐다. 긴장한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연애도 안 해보신 분이 우결만 해보신 분이 무슨 애한테 약을 팔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빙시 같아? 네? 여자 내가 진짜 500명 넘게 울렸어 진짜. 다 겉으로만 핥았지 제대로 속은 못 핥아보셨잖아요 그 여자들. 여자에 대해서 뭐 우결만 해보셨지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줘봤는데 못 해보신 것 같은데 미필인 새끼한테 또 그런 약을 팔면은 걔는 또 그런 망상과 그런 허언증에 형의 그 허언에 이제 사로잡혀서 또 뻘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상한 새끼 한 명 더 주는 거예요. 사회에 형. 아닌 새끼한테는 아닌 거를 정확히 팩트 폭력을 해주셔야 돼요. 형은. 그럼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아까 대충 들었지? 내용. 네. 팽가야 감사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네. 거기다가? 우선은 진짜 좋아한다면은 좋아한다는 새끼가 시험 기간에 연락을 그렇게 하겠어요? 뭐 그 새끼 인생 좆대라고 뭐 F 맞으라고 시험 기간에 그렇게 연락해요? 우선 그 배려부터 안 된 거예요. 형이나 그 새끼나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배려에 대해서 몰라요. 맨날 씨발 그 여자나 어디서 이용해 먹으려고 댄스 쳐라 이런 것만 여자한테 그런 것만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볼 때는 너가 더 빙시 같아. 제가 병신 같다고요? F를 쳐맞던 D를 쳐맞던 그게 뭔 상관이야. 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은데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연애하고 꼬셔야 돼? 아 그러니까 형 말은 지금 뭐 사랑이면은 그런 게 중요치 않다 이거죠? 난 안 중요해. 난 신경 안 써. 형 그거는 걔가 걔가 알아서 하겠지. 그 여자가 A를 쳐맞고 싶으면은 공부하겠지. 연락 네. 쉽고 그래 안 그래? 그게 아닙니다. 또 형 그게 아니에요 형.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그런 배려심 없는 내가 좋아하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이런 일방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도 된다 이런 정신머리 가진 새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형. 내가 그만큼 좋아하면 나의 입장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만큼 생각해주는 게 진정한 그런 트루 러브, 플라토닉적이고 그런 진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너는 연애, 예. 너는 할 줄 몰라. 제가 볼 때 형은 맨날 여자들 불러다가 댄스만 쳐서 진정한 그런 순수한 그런 연애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미 망각에 빠지셔서 망상충이 되셨어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거 뒤늦게 배려를 하는 거지. 시작하기 전부터 배려하면은 안 돼. 네. 불도저 같이 밀 땐 밀어야지. 타이밍이 형, 어딨어. 진짜. 아, 그게 아닌데, 형. 불도저가 오히려 시험 기간 같은 날에 더 예민하고, 더 막 이렇게 네. 막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더 힘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 시험 기간이면은 연락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그래. 찾아가서, 그래, 도서관 같은 데서. 초콜릿 같은 걸 전해줘라. 그래.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이제, 구체적이고, 좀 리스펙트하게 대화를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뺨 따고 후려라 제가 형 뺨 따고 한데 후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장난 그건 농담으로 한 것도 지랄이야. 뭐 안 되면은 그런 형 네 아니면 뭐 앞에서 뭐 주먹이라 너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주먹 그냥 벽 한번 시원하게 후려 쳐봐 치고 막 막 손에 피 흘리는 모습 한번 싹 보여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상남자.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형은 진짜 이
허겔러에다가 망상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새끼나 형이나 다르신 게 없어요. 그래도 씨발로 난 기분도 왔구가 나잖아. 왔구가 되잖아. 형 근데 아 형 왔구로 되는 건 인정하는데 솔직히 인성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인성? 인성 예. 네가 나의 인성을 어떻게 알아?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 그건 인정해.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인성이 쓰레기면 쓰레기인 건 맞아. 형. 실제로는 난 진짜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형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방송에서 그러네. 실제로도 그럽니다. 그 인성 어딜 가나 그 인성입니다. 무슨 말 잘하네. 야. 예. 네. 누구 팬이냐? 뭐라고요? 너 원래 누구 팬이냐? 원래 뭐요? 원래 누구 팬이냐고 너. 원래. 원래 어 누구 BJ 좋아 보냐고. 아 원래 누구 BJ 보냐고요? 응. 아 원래 누구 BJ 보냐 이 말이죠. 야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게 하는 거야. 아니 형 지금 말이 잘 안 들려서 또박또박 형. 아니 누구 세대냐? BJ 어떤 BJ 보냐고 어떤 BJ. 아 어떤 BJ 보냐고요? 아프리카 8년차하고 이 BJ 저 BJ 다 봅니다. 누구 빡이냐고. 누구 빡이냐고요? 어 남빡이도 했다가 철빡이도 했다가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간신이네. 박주... 지금 근데 형방도 보고 있습니다. 박주새끼네 박주새끼. 너 몇 살이야? 저 24살입니다. 너 뭐 개인적으로 아니... 너 그... 어. 아, 아프리카 8년차 제 인생 3분의 1을 아프리카가 보냈습니다. 24살입니다. 방송 한번 해보지. 방송할 생각은 왜 안 하고 8년 동안. 방송이요? 그래. 아, 할까 생각했는데 어. 그 형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거 보고 아, 씨발 같은 물에서 놀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예, 그런 마음은 접어뒀어요. 그럼 다른 플랫폼 가 그러면은. 많잖아. 팝콘이요? 아니, 뭐 그런 거 언급하지 말고. 팝이요? 다른 플랫폼 많은데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저보고 지금 뭐 손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쪽으로만 생각해. 건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왜 할 말 떨어졌어? 야 너 일이 너 직업 뭐야? 저 직업이요? 없지. 저 지적대생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예, 어? 형, 다 이제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 아, 너도 시험이야? 아, 대학생들 다 시험이야? 예, 지금 시험 기간이죠. 형, 아, 형, 아, 고졸이신가? 잘 모르시나? 아, 죄송해요. 나도 시험 봐봤어, 이 새끼야. 공강 시간에 당구도 치러 가고, 어? 다 했다고. 네, 네. 아, 그래요? 니도 지잡되면 나도 지잡대 중에 하나였지. 아 근데 저 형 그 겉모습만 보고 그 고졸인 줄 알아가지고 죄송해요. 알았어 이 새끼 말투 보니까 딱 보니까 방송 내 거 오래 본 새끼야. 네 형. 알았어 끊을게. 예 형 전화에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 마지막으로요? 형 그 좀 너무 자기 자신에 취하지 좀 마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뭔 말 너무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무 좀 자뻑이라 해야 되나? 그걸 좀 줄이세요. 자뻑. 제가 볼 때 형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M생 새끼들에서나 지금 뭐 이렇게 학구대장 대통령 이런 거지 밖에 나가면 그냥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저희랑 같이. 형은 그렇게 잘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맞아. 네. 맞는 말이지. 밖에서는 맞는 말이지. 근데 여기 안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래. 전 맞는 말만 남기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와, 이 개새끼. 너 번호 기억한다. 4170. 네, 형. 다음에 또 전화 주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야. 네. 아프리카 아이디 뭐야? 키패 하나 줄게. 형 아프리카 8년차라니까요. 알았어. 이름 씨바 학고 같은 그 뉴비 같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형 뉴비세요? 알았어. 들어가. 반가웠다. 네 형. 네 형 수고하세요.